스바냐 3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은 듣게 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라.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승리의 용사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노래를 부르시며 너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다. 마치 축제일인 것처럼 그러실 것이다. 내가 내게서 짐과 부끄러움을 없앨 것이다. 보아라, 그때 내가 내 모든 압제자를 처리하겠다. 내가 다리저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쫓겨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이 수치를 당한 모든 땅에서 내가 그들에게 칭찬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내가 너희 눈앞에서 포로된 너희를 회복시킬 때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가 명성과 칭찬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이 시간에 김승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격려의 박수, 따뜻한 박수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12월은 정말 행복한 달이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단 하루가 아니라 정말 12월 한 달 내내 또 1년 내내 우리가 예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스바냐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이 전반부부터 중반부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즉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남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계속 심판의 메시지만 있진 않습니다. 스바냐 말씀의 이 뒷부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서는 바로 그 심판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끝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구조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예, 자막이 안 나와서 그러면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희망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혹은 재앙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 혹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펼쳐지는데 그 뜻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그 양육할 때 그 양육하는 방법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나요? 때로는 야단을 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야단치고 징계할 때 진짜 죽이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뜻은 그 자녀를 새롭게 하고 그의 인생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꿈이 생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은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끝없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까닭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 본질이, 하나님 바깥에서 우리 인생의 본질은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 내 삶의 조건들을 바라보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계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내 뜻대로 내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나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조금만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조금만 내 삶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면 나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는 언제나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들려주시는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에도 우리가 한번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 스바냐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지기 전과 후에 그의 삶의 조건과 상황이 뭐가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없다니까요. 전에도 한번 그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우리 집회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오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집에 가면 뭐가 달라져 있을까요? 네,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네, 현실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말만 해주실까요? 아니, 하나님 왜 말씀만 하시나요? 현실을 바꿔주셔야죠. 내 삶의 조건을 바꿔주셔야죠. 내가 이 조건과 상황 때문에, 나의 배경 때문에 두려운 것인데 이거 바꿔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물론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거 바꿔주시기 전에 일단 말씀부터 해주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왜 말만 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저번에 우리가 한번 확인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되는 분이라고 그때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만 하셔도 돼요. 인간은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예, 인간은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현실이 되어 나타났죠.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바꿔주고 계시느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내 삶의 현실이나 조건을 바꿔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를 바꿔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함께 따라해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말씀. 아멘. 한 번 더. 내 믿음을 바꿔주시는 말씀. 아멘.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지 그 까닭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요. 내 삶의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내 삶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 삶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바뀐다고 해서 내게 과연 두려움이 사라질 것인가 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연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실은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 마음이 두려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두려워하기로 결정한 인생은 삶이 아무리 좋아져도 조건이 좋아져도 배경이 좋아져도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나라에서 최고의 학부라고 불려지는 그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열등감이 심하다라는 할렐루야.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기로 결정한 인생이 있어요. 그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전히 두려워요. 적으면 적어서 두렵고요. 너무 많으면 그걸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요. 전에도 우리가 확인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내가 너무 이뻐서 걱정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좀 덜 이쁘면 걱정이 사라질까요? 그러면 덜 이뻐서 걱정이에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본질은 내 삶의 조건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그 본질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믿는 대상이 달라져야 해요. 믿음이 달라져야 하는데 두려워하기로 결정한 인생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조건과 상황이 나를 결정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조건과 상황이 나를 결정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조건과 상황이 나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조건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믿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것은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외쳐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조건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고 배경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내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내 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 삶의 조건과 상황이 똑같을지라도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이 집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집회를 오기 전과 후에 내 삶의 조건과 상황은 바뀐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회의 전과 후에 바뀌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눈이 바뀔 것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나갈 때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 관점이 생기기 시작할 때 조건이 같아도 현실이 같아도 상황이 같아도 환경이 같아도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라.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내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라. 힘을 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손에 힘 빠지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힘이 빠질까요? 이 뒤집어서 우리는 언제 힘이 빠질까요? 그건 말이죠. 밥 안 먹어서 힘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상황이 어려워서 힘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힘이 빠질 때는 어느 순간이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해도 나의 대적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예요. 아무리 해도 내가 이 문제는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예요. 여러분 그때 힘이 빠져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힘이 없어요.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새 힘이 솟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 뭐가 필요할까요? 금방 말씀드렸죠? 밥 먹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잠자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힘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대적이 문제거든요. 그때 내게 뭐가 필요할까요? 할렐루야. 그때 뭐가 필요한다고요? 그때 필요한 것은 나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 그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제 힘이 날까요? 내게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러면 여러분 밥 안 먹어도 힘이 납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힘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날아올라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바라볼 때라고요. 하나님 볼 때 예. 힘을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와의 절대적인 차별성입니다. 여러분 타종교에서 있는 그 하나님은 타종교에서 믿는 그 신은 저 멀리 저 하늘 높이 저 끝에 있는 신이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고행해서 그 신이 있는 그 경지로 내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내가 애써서 힘써서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그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셔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희망이에요. 그러니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귀인들,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이 사람하고 인맥이 맺어지면 내 인생이 뭐가 잘 될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네. 내가 보기에 아무리 도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 중에는 너를 도울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진짜 도울 힘이 있는 존재 이 땅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진짜 도울 존재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의 하나님은 지금 바로 너의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너의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신데 너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느냐? 왜 다른 데를 찾아다니고 있느냐? 왜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절망하느냐?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낙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돕는 사람도 많은데 저렇게 인맥도 좋은데 난 인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서점 가셔서 인맥 만드는 법 책 사실 거예요? 예, 아, 제가 그 책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사셔도 좋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인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뭐 크게 있을 필요도 없어요. 벌써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막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7절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승리의 용사시다. 여기까지요. 그는 어떤 분? 승리의 용사시다. 승리의 용사. 그분은 승리하시는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용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용사라는 이 표현을 볼 때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요. 마치 칼 들고 창 들고 가서 막 적과 막 싸우는 이런 거. 근데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기 때문에 한 가지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라고 했을 때 마치 하나님이 마귀하고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상대가 되어서 뭐 좀 속된 말로 맞짱을 뜨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뭐 1라운드 하나님 막 이렇게 칼 들고 서로 서서 맞상대로 막 싸우고 1라운드 2라운드 뭐 이렇게 해서 예 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하나님이 거의 질 뻔하시다가 뭐 부활하실 때 다시 막 이렇게 역전 뭐 이렇게 뭔가 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가 뭔가 이 서로 이 맞상대가 되어서 이 온 우주에서 이 선신과 악신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오해예요. 그럼 그거 오해예요, 오해. 네. 그 영화에서만 나오는 일이에요. 영화 보면은 선신과 악신이 막 싸우고 있죠. 예, 실제 현실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땅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서로 싸우지 않아요. 안 싸워요, 여러분. 여기 동네 꼬마들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가서 막 같이 막 싸우시나요? 자, 나랑 붙어보자. 이렇게. 아니죠.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권투에서도 헤비급 선수하고 라이트급 선수하고 맞상대하나요? 맞상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는 서로 맞상대가 아닙니다. 이걸 확실히 깨달으세요. 마귀는요, 누구하고 싸울 수 있냐면 성경에 보시면 마귀가 서로 맞상대가 되어서 싸우는 이 현장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바로 마귀와 이 천사 사이의 싸움이 나와요. 거기서도 물론 마귀는 밀립니다. 예, 원래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로 이 급이 천사급이에요. 그래서 천사하고는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는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선신과 악신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지 않고요. 세상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온 우주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승리의 용사시라는 것. 즉,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라고 했을 때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형태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마귀하고 뭐 이렇게 맞상대가서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싸우시는 방법은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와 토기와의 관계와 같아요. 여러분, 토기장이하고 토기가 서로 싸우나요? 토기장이하고 토기는 서로 싸우지 않아요. 물론 토기끼리는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토기가 더 낫다, 저 토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토기 장이와 토기는 비교 대상도 아니고 싸우는 대상도 아니에요. 다만 토기 장이 마음대로 해. 토기 장이가 이 토기를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는 것입니다. 만들 수도 있고 깰 수도 있고 그건 토기 장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림과 화가는 싸우지 않아요. 요리사와 요리도 싸우지 않아요. 이해가 되고 계시죠?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은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마귀도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제 아들 예를 좀 가끔 많이 들고 있는데요. 예, 레고, 저희 집에 레고가 많이 있어요. 예, 요즘에 우리 아들이 레고 많이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조금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아서 저희 집에 가면 레고가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 거의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그 시리즈들이 있는데, 진짜 엄청납니다. 우리 아들이 처음에는 그 레고를 만들었어요. 상자 가면 만들고, 또 새로운 시리즈 나오면 또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작품 전시하듯이 곳곳에 이렇게 전시를 쫙 해놨어요. 되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네. 이 성격보다 진짜 멋있어요. 네. 그렇게 계속 만들다가,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은 다 부셔서, 그렇게 멋있는 걸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다 부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만들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셔가지고 다시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레고에 있어서는 우리 아들이 창조주라고 하면 레고는 피조물입니다. 레고는 우리 아들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이렇게 불평하지 않아요. 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레고끼리는 싸울 수 있어요. 네, 저도 우리 아들하고 서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 레고 이렇게 들고, 저기 우리 아들은 딴 거 들고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레고끼리 싸우는 거죠. 레고는 레고끼리 싸울 수 있지만, 레고는 우리 아들하고는 싸우지 않아요. 왜냐면 함부로 덤비다가 우리 아들이 다 분해해버리거든요. 이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그 어떤 조건과 상황을 만나든지 낙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새롭게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승리의 용사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시
휘발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승리의 용사시다. 여기까지요.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나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쁘대요. 오늘 말씀에서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서 이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라고 돼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 토익 점수 900점 이상 을 기뻐하신단다. 이렇게 돼 있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신단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조건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란다. 너가 너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남자친구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너가 너이기 때문이야. 너가 이뻐서도 아니고 매력 있어서도 아니야. 그냥 너가 너이기 때문이야. 너가 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야. 너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신단다. 딴 이유는 없어요.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뭐하고 비슷한가 하냐면은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느끼는 그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저도 그 순간을 기억해요. 우리 아들이 태어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태어날 때 거기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엄마는 아빠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히 그 모든 엄마 아빠가 그거 확인할 텐데 손가락 세보고 다섯 개 발가락 세보고 다섯 개 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얼굴이 이쁘냐 못생겼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있다는 게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아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이 한 게 있나요?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라고는 엄마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 그거 말고는 별로 한 게 없는 그 아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볼 때 존재만으로 기뻐합니다. 존재만으로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엄마, 아빠의 마음,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오늘 우리 인생에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왜 평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나에게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널 기뻐하기 위해선 넌 이런 걸 가져야 돼. 사람들이 널 기뻐하려면 넌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그 간증을 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그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아마 일진이라고 하는 그 데서 소속돼서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었더라고요. 일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해보신 분은 공감이신 텐데. 그래서 뭐 다른 그 학생들 굉장히 괴롭히고. 근데 이제 그 일진에 들어가는 그 입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증 이야기였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가 1학년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쪽 그 이제 여자분이었는데 그 언니들이 담배를 권하더라는 거예요. 담배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 그분의 간증 이야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 받았다는 거죠. 왜 받았냐면은 담배를 너무 피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담배를 막 못 피면 죽을까봐 받은 게 아니라 이걸 받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까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아, 그런 거였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왜 우리가 죄악 속에 빠지는지. 나는 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가? 그것 때문이에요. 나는 사랑을 갈구해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기뻐해 주기를 너무너무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기뻐함을 받고 싶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 비록 죄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걸 선택해요. 뭐 때문에? 사랑을 받고 싶어서, 기뻐함을 받고 싶어서, 난 왕따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꾸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그렇게 누군가의 관심과 누군가의 사랑을 그렇게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서는 그 갈망이 절대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나를 조건적으로만 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나랑 비슷해요. 내가 이기적이듯 다른 사람들도 다 이기적이거든요. 사람에게서 사랑을 갈구하면, 사람에게서 인정을 갈구하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하고 비슷해요. 채워도 채워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 근데 내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관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과 진짜 기뻐함, 진짜 인정,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요. 어떤 짓을 하지 않아도,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내가 조건이 없어도, 환경이 없어도, 내가 스펙이 없어도, 때로는 내가 정말 세상 밑바닥같이 떨어져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기뻐한단다. 내가 널 기뻐한단다.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저는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저는 우리 아들이 밥을 많이 먹으면 너무 기뻐요. 어젯밤에도 뭐 제가 해준 건 아니지만 저희 아내가 그 짜장라면, 그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해줬어요. 예, 실은 원래 짜장면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예, 집에 짜장라면이 있어서 그걸로 만들어줬는데 우리 아들이 그걸 잘 먹더라고요. 너무 잘 먹더라고요. 밥까지, 거기 밥 비벼가지고 밥까지 막 먹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 집에 쌀 떨어지네. 아, 돈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느냐. 그런 생각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서, 이야, 밥을 잘 먹네. 기쁘다. 야, 저는 그때 밥을 별로 안 먹었거든요. 난 안 먹었는데 너 혼자 먹니?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예, 혼자 먹으니까 배부르니?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너무 기뻐요. 우리 아들이 누워 자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쁨이 밀려와요. 아, 우리 아들이 자고 있네. 할렐루야. 예. 우리 아들이 자잖아. 우리 아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지만, 예.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뭐 올해 들어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뭐 보세요.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남의 일이라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기쁨이 막 밀려옵니다. 네, 여러분.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기뻐하세요. 어떤 걸 보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밥을 잘 먹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와, 우리 딸이 밥 먹네. 우리 아들이 밥 먹고 있잖아. 밥을 잘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식욕이 있다는 뜻이고, 야, 기쁘다. 기쁘다. 네.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뭘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봅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승리의 용사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 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너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분께서 어떻게 주신다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대요. 근데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난 내 인생이 새로워지길 원해요. 어제 다르고 오늘 새로운 인생,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현재와 다른 미래를 꿈꿉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시도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내 인생의 새로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헛된 시도입니다. 새로운 일은 누구에게만 있는가? 하나님께만 있으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만 새로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일을 꿈꾸세요? 하나님이 오셔야 해요. 그래야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이 임하시면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무엇 안에서 일어나는가?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즉,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의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아들 얘기 계속하는데요. 아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제가 또 아들 생각이 나서, 그렇구나. 사랑이 있으면 새로워지지. 제 아들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은 새로워집니다. 어떤 면이 새로워질까요? 우리 아들은 최근에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가 새로워졌어요. 할렐루야. 왜 머리 깎았을까요? 본인이 원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머리 깎는 거 싫어해요. 요즘 70년대도 아닌데 무슨 70년대 아저씨처럼 머리를 장발을 좋아해요. 왜 그러고 다니냐. 그래서 우리 아들을 새롭게 해주려고 엄마가 미용실에 데려가서 머리를 깎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를 닮았거든요. 우리 아들의 모습은 새로워졌어요. 누가 새롭게 해줬죠? 엄마가.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 아들은 매일매일 매 계절마다 새로운 옷을 입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새로운 옷을 사주거든요.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은 나를 통해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새로워지는 것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은 새 옷이 나오고 새로운 헤어스타일과 손톱이 긴다 싶으면 손톱도 깎아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방법은요,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으면 돼요. 그 집을 떠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날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거든요.
내게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집만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딴 데만 가지 마세요. 예, 여기서 잘 안 된다고 절로 가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기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축제일인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짐을 없애주실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부끄러움을 없애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너의 짐을 없애주겠다. 주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는 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짐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짐을 내가 없애주겠다.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하나님께 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그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대요. 아멘. 그러면 난 예수님을 믿었는데 분명 짐을 없애주시겠다고 했는데 난 왜 이렇게 여전히 짐이 있을까요? 의문이 안 생기세요? 난 왜 이렇게 짐이 있지? 분명히 하나님이 짐을 없애주신다 그랬는데 난 왜 짐이 있는 것일까? 짐을 안 내려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예.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계셔서 어떤 차를 타고 가시던 분이 참 너무 안쓰러워서 할머니 차를 타시죠. 차를 태웠어요. 그리고 계속 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여전히 차 안에서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짐을 지고. 할머니 왜 짐을 내려놓으셔야죠. 왜 짐을 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차를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고.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요. 기름도 따른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구원열차에 올라탔는데 짐은 여전히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분명히 열차를 탔는데 난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짐을 안 내려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네, 이렇게 아멘 안 하시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단순한 건데 여러분 열차 타시면 다 짐 내려놓죠.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고요. 근데 짐은 지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하면 짐을 내려놓는 것일까요? 그럼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한번 말해보시겠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 아멘.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그 완벽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어떤 것일까 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봤는데 이것은 마치 또 다른 표현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걸 조금 더 줄여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 자유하라. 아멘. 아멘.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난 두려울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더라고요.
특별히 선택을 할 때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라고 이러한 선택을 놓고서 기도할 때 참 두렵죠. 그것은 결과 때문에 A 쪽으로 갔을 때 내가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B 쪽을 갔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두려움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결과를 나는 왜 두려워할까요? 나는 왜 결과를 두려워하죠?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한 가지를 아주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그 상태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에 대해 내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할 거라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아멘. 난 내 것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근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메시지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져야 돼. 세상의 메시지죠.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나의 것. 너의 인생을 너가 책임져야지. 주체적 인간이 되는 것이지. 라고 세상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해방의 소식을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주인이 원래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난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자꾸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본질은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요. 본질은 세상이 어렵기 때문도 아니에요. 본질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난 주인이 원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에게 맡기세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할렐루야. 맡기세요. 드리세요.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시겠어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만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좋은 결과가 나오든 나쁜 결과가 나오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좋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영적 확신이라고요. 확신. 확신. 난 합격할 거야! 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무슨 확신?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있고 할렐루야. 합격을 한다면 그게 내게 좋은 것이고 만약 불합격을 한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인생은 장기전이거든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시거든요. 아빠는 절대로 자녀의 인생을 나쁘게 인도하지 않아요. 이걸 믿으세요.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말씀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분이세요. 난 언제 부끄럽습니까? 내 조건과 배경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언제 부끄러움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그 모든 조건과 배경과 자격을 뛰어넘는 존귀함이 내게 있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인생이에요. 이것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다이아몬드예요. 괜찮죠? 이 다이아몬드에 흙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우세요? 다이아몬드에 흙이 묻었네. 어떡하지? 부끄러우세요? 부끄러워서 버리실 거예요? 아이, 부끄러워. 버려. 할렐루야. 아니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흙이 묻어 있다고 해서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들은 그것도 없거든요. 그냥 남들은 그 흙 묻은 다이아몬드조차도 없으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자격과 배경이 남들 보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 조건과 배경과 자격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만날 때 내 인생에서 부끄러움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내가 너희 눈앞에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가 명성과 칭찬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치를 당한 모든 땅에서 내가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너희가 과거에 있는 수치를 당했고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해 주겠다. 이게 납득이 되는 말인가요? 여러분, 칭찬을 받으려면 내가 뭘 잘해야 칭찬을 받는 거 아니에요? 명성을 얻으려면 내가 뭔가 업적을 이루어야 명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밑도 끝도 없이 다짜고짜 그냥 너희가 지금까지 수치를 당했지, 이제부터는 너희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전 한 게 없는데요. 전 가진 것도 없는데요. 전 아무 업적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그냥 무조건 그냥 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거야.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체 무슨 말이죠? 세상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아, 또 아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들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요. 또 레고 얘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조금 컸을 때는 레고를 잘 만들었지만 4살, 5살 이때는 레고를 잘 만들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레고가 만들기 어려워요. 이따만한 그런 블럭 말고 있잖아요. 되게 조그만 거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그 도면 보기도 쉽지 않아요, 실은.
그래서 4살, 5살 이럴 때는요, 같이 만들었다고요. 같이.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같이 만들면서 제가 진짜 뭐 끼워야 되는 거 일일이 그냥 다 갖다 주면서, 그래, 이걸 여기다,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되게 복잡한 건 또 제가 다 해주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완성을 시켜가지고, 실은 그 만드는데 거의 절반 이상, 실은 중요한 건 거의 다 제가 다 만든 거예요. 네. 여기서 완성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라는가? 실제로 만든 것은 제가 거의 만든 건데, 칭찬은 우리 아들이 받는 거죠. 와우! 사람들이 와서, 와, 야, 아니, 네 살밖에 안 됐는데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와, 우리 아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는 거예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칭찬과 명성을 얻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면 그러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요,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평가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최고의 리더예요. 모세 같은 지도자, 그러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대대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모세 하면 전설적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도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홍해를 누가 갈랐죠? 하나님께서 가르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가르셨는데 칭찬은 모세가 받고, 모세가 명성을 얻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알아보았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을 대비한 지혜를 냈어요. 그거 자기에게서 나온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칭찬과 명성은 요셉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애굽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총리, 7년의 대흉년을 이긴 총리로서 여러분 존경받는 총리가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은 내가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수치가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구절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잘 알 만한 구절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런 찬양도 있죠. 우리 찬양팀 그 찬양을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스바냐 3장 17절을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셔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의 노래, 엄마의 노래라고요.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인생을 그냥 기뻐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한번 우리가 함께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리라.
젖는 자, 젖는 자시라. 다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기지 못하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실 만큼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내려오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기뻐하셔서 내 인생을 위한 최고의 용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들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요, 앞으로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복대로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고도 기도하시고, 우리 전심으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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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